셋. 잇몸병 키우는 습관이요? 네. 이게 뭐야? 무슨 뜻인가요? 이게 뭐야? 중노년층에 잇몸병, 뭐 치주질환 있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. 구강 염증이나 구강 내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혈관에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췌장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 세포까지 망가질 수가 있고 당 대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식사 후에 양치질을 잘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,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또 하나가 틀니인데요.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또 잇몸 질환이 잘 걸릴 수가 있어요. 이 관리를 잘 못하시면 세균이 끼고 이물질이 끼면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결국엔 구강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네. 당뇨를 키우는 의외의 습관 두 번째도 네.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봤을 때 약간 베개 같아요, 그렇죠? 하나, 둘, 셋. 한 시간 이상 낮잠 자는 습관이요? 아니 낮잠? 왜? 혹시 여러분 여기서 습관적으로 낮잠 잘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? 저요. 아 그래요? 네. 네 실제로 잘 자요. 정말 잘 자는데요. 이게 어떤 연구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낮잠을 특히 한 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당뇨병의 발병률이 이제 보통 45%까지 높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왜냐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이 낮잠을 즐길 경우에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호르몬 분비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 기능이 약간 흐트러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아니 사람이 밥을 먹고 나면 녹짝지근해진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밥 숟갈 놓자마자 5분 지나면 이게 낮잠인지 도대체 무슨 밤에 잠을 자는 건지 한 2시간 자요. 근데 낮잠 자는 건 우리가 깜빡하면 한 10분, 20분 이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 1시간 이상 낮잠 자는 습관은 정말 나쁜데는 걸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. 맞아요. 아, 정말 길게 주무시는 거는요.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도 알아볼게요. 탄산음료인가요? 맞죠? 좋은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인공감미료 질기는 습관. 아,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보통 콜라나 사이다 드실 때 제로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. 네, 이 두 가지가 보통 있을 때 보통 어떤 걸 드시나요? 제로 먹겠죠. 제로 먹기는. 근데 제로가 아니야 그게. 네. 맞습니다. 이게 배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 음료수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단맛을 일으키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보통 우리 몸은 인공 감미료를 똑같이 당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. 네. 음료 먹을 때 제로 이렇게 확인하고 맞아요. 요즘에 많이 네. 먹거든요. 이게 제로라고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실제로도 인공감미료가 설탕이 안 들어가서 안심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 우리 혀는 역치가 있어서 또 무감각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예전에 같은 맛을 먹어도 좀 더 강한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요. 제로 음료를 먹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.